안녕하십니까? 한국미래물류연구소 그리고 와우패스의 무역코치 백소라입니다. 핵인싸 무역용어,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상운송서비스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 정기적이냐 혹은 부정기적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정기성이 있는 것을 정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기적이지 않은 서비스, 해상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여기 있죠? 부정기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게 어려우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버스 타보신 적 너무 많으시죠? 버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그 번호가 달려있는 그 버스 있죠? 그것을 정기버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버스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유회 놀러 가실 때, MT 갈 때, 일시적으로 어떤 배를 빌려서 운행하고 그거를 타고 가시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정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배도 정기성이 있고, 그리고 부정기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선박, 예를 들어서 몇월, 며칠, 혹은 무슨 요일에는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도착한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선박이 있어요. 그것을 정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라이너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부정기선 볼까요? 부정기선은 이 부정기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이 배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물을 실어줘요.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그 배를 빌리고자 하는 회사들은 보통 어디서 출발해서요, 어디까지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바로 그러한 맞춤형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 운송 서비스를 우리는 부정기선이라고 하고, 그것을 영어로 트램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자, 해상 운송 서비스에는 정기성에 따라서 정기선, 그리고 부정기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자 영어로 라이너, 트램퍼라고 한다. 이런 거 배우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식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